지금은 백내장 대장 용종 제외된 수수비가 안 나왔지만 10월 달부터는 그렇게 바뀔 예정이라고 하니까 9월 달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 보호망과 함께하는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을 에브리바디 마구마구 올려드리는 보호망 채널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질병 수습이 질병으로 수술할 때마다 1,900만원. 아니, 리얼? 진짜야? 네, 맞아요. 오늘은 저 보호망이 질병 수습이 일단은 1,900만원 플랜 저 보호망이 오늘 국내 최초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 보고 가입을 할 것 같고요. 저 보호망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화야? 네, 실화예요. 1,900만원. 하지만 이렇게 가입하려면 7군데를 가입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7개를 가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적 보는 회사는 제외, 누적 안 보는 회사로 요리조리 모아서 저 보호망이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몽땅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료가 부담되겠죠. 하지만 오늘은 1,900만원 그 7개를 다 가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일단은 7개 회사 올려드렸기 때문에 보험료와 보장 내용, 약관 내용을 비교해서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이렇게 가입을 하시라는 거지 7개? 물론 보험료가 부담 없으면은 가입은 가능해요. 하지만 보험료 부담 때문에 오래 유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보호망은 일단은 7개 회사 1,900만원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가입은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일단은 한 개든 두 개든 소소하게 가입을 하시란 거고 보험료와 보장 내용도 비교해 드릴 테니까 제 영상 보시고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106대, 112대, 142대 수수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게요. 호불호가 갈려져요. 물론 모든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질병 수수비가 가장 중요하고요. 보장 범위 면에서는 종수수비가 범위가 좀 더 넓어요. N대, 뭐 106대, 142대보다. 하지만 142대 이런 부분들은 큰 금액으로 아무래도 높은 금액 한도로 보장이 되다 보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요즘에는 종수습이 1호종 수습이나 엔드 수습이 굳이 가입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손해보험사는 질병 수습이가 뭐 30, 50,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생명보험사는 뭐 DB생명 아니면 한화생명, 동양생명 거의 질병 수수비가 절제, 절단 등의 조작만 있으면 무려 400만원 보장이 되다 보니까 굳이 종수수비 1종 30, 20 누구 코에 붙여? 2조 50 누구 코에 붙이냐고 3조 300 누구 코에 붙이냐고 질병 수술했을 때 300, 400 나오면 그게 더 좋지 않나요? 그리고 모든 질병에 대해서 되니까 보장 범위 면에서도 우주 최강이라는 거죠. 물론 N대 수수비도 나쁘지 않지만 연계 조건이 많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저 보호망 수수비 보험이 왜 필요하고 그리고 약관 해석 또한 질병 수수비 가입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각 회사마다 업계 누적과 보험료 비교해 드릴게요. 자, 다같이 예, 눈 크게 뜨시고 귀 쫑긋 들으시길 바랄게요. 다같이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는 오로지 어디에서만? 보호망 채널에서만.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유병장수실에 살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모든 수술에 대한 보장 받고 계신가요? 수술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현실한 거죠. 자, 요즘에는 우리가 수술, 특히 신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완화가 되고 빨리 완치가 되고 입원보다 통원으로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신의료기술. 하지만
통원 시에는 25만원, 예전 건은 30만원까지만 보장이 되다 보니까 특히 신의료기술은 우리 건보 적용, 급여 부분이 거의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비급여 부분이 아주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부담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손보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백내장 다초점 렌즈, 요즘에 실손보험에서 통원비 한도 내로 나오잖아요. 예전에 500만원, 1000만원 청구해서 아직까지 보험금 못 받으신 분들이 허다합니다. 그거 말고도 뭐 전립선 결찰술 아니면 뭐 도수치료 여성분들 특히 뭐가 있죠? 우리 무릎, 줄기세포 이런 부분들도 통원비 한도 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입원을 하지 않는 이상은 통원비 25만원, 30만원 그런 본인 부담금이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알짜배기, 가성비 좋은 수술비 보험이 있으셔야 매우 큰 어떻게 보면 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수술 세월의 장사가 없죠. 역시 뭐니뭐니 해도 백내장이 압도적으로 1위예요. 자, 2위는 뭐죠? 일반 척추수술, 3위는 치액수술, 4위는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제왕절개, 5위는 담낭절제술이에요. 6위는 슬관절, 7위는 역시 내시경, 경피적 담도수술이고요. 8위는 뭐다? 충수절제술, 그리고 9위는 심장 스탠드 삽입술, 10위는 유방 부분 절제술이죠. 자, 22년도에 주요 수술 건당 진료비는 심장은 34,000건. 네, 그리고 우리가 관상동맥 위해서는 33,000건으로 지금 우리가 집계되어 있다. 네, 아, 뒤에 새기니까 예, 3,400만원. 그리고 관상동맥 위해서는 3,300만원. 물론 산정특례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병원비 부담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34개 주요 수술 중 백내장 수술이 무려 36%예요. 다빈도 수술 1위가 뭐죠? 바로 세 글자 백내장이라는 거죠. 연간 역시 73만 5,693건을 많이 하고 있고요. 건당 우리 진료비, 특히 주요 수술 진료비는 391만원, 건당 진료비는 심장수술은 약 3,497만원 정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신의료기술, 요실금이나 치액, 치주질환 꼼꼼하게 넓은 보장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매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술비를 가입을 하시는 게 1순위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엔대 수술비도 가입하면 좋겠죠. 엔대 질병이 967개에 대해서 질환에 대해서 뭐 갱신 부담을 낮춘 급여 의료비, 정해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엔대 수술비. 엔대 수술비는 질병 코드로 인해서 절제, 절단 등의 조작만 있으면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미친 특약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죠. 수술 방식과 수술 부위에 따라서 1종부터 5종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보험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별로 차등해서 관혈이냐 비관혈이냐 카테터냐 내시경이냐 신의료기술이냐 소외감 수술 시 보험료 납입 면제까지 그 1호종 수술비, 근데 가장 많고 가장 넓게 하는 게 그리고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뭐다? 역시 질병 수술비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얘기해 드렸는데 질병 수술비가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종수술비, 그 다음에 엔대 수술비, 4위는 신의료기술, 이런 순으로 조금씩 좁혀가면서 수술비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런 순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팀 내에서 한 명 정도는 쓸게 된 사람 꼭 있어요. 맞아요. 정말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어떤 수술할지 몰라요. 하지만 건강보험 평가 그런 기초 자료를 토대로 일단 확률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1위가 뭐니 뭐니 해도 뭐다? 백내장이다. 그리고 위, 대장용종, 특히 건강검진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점차 가면 갈수록 백내장이나 아니면 대장용종
이런 게 제외된 수수비가 지금도 많이 나왔지만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특히 DB생명 지금은 백내장 대장용 중 제외된 수수비가 안 나왔지만 10월달부터는 그렇게 바뀔 예정이라고 하니까 9월달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흥국생명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손보사처럼 아니면 미래셋이나 신한처럼 백내장, 대장용종 제외 이런 질병 수수비가 아직 없고 통으로 아주 이쁘게 아주 순수하게 순수 질병 수수비만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앞으로 백내장, 대장용종 제외된 수수비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뭐든지 좋은 시기에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